파괴되는 장면은 영화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영화 속 명소를 촬영하려는 여행객들로 다리는 늘 차들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플로리다 반도에서 시작된 160km의 긴 도로를 지나 키웨스트에 다다르면 1번 도로의 표지판이 미국의 끝임을 알립니다. 땅끝 포인트 역시 마찬가지죠. 키웨스트에서 거의 유일하게 높은 건물인 등대에 올라서면 면적이 19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코 아담한 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층 건물 하나 없이 푸근한 목재 고택들로 이루어진 마을은 한 폭의 유화처럼 인상적입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역사 때문인지 고풍스러운 유럽풍의 분위기도 물씬 풍기죠. 쿠바와 인접한 남극의 열대성 기후는 거리에 이국적인 활기를 더합니다. 사람들은 가벼운 차림으로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몸을 드러낸 채 여행객들을 반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최남단을 보기 위해 키웨스트를 찾고 있습니다. It weren't that great today. I think because times are bad in New York, Long Island. I mean down here, the Keys. But everything's good here. Enjoy yourself while you're here. 아열대의 파라다이스, 미국의 땅끝, 유럽과 라틴의 향기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휴양지. 키웨스트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3대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난파선 박물관은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해적을 연상시키는 가이드의 유쾌한 복장이 재밌네요. 유난히 불안정한 기류의 카리브해에서는 수많은 배들이 금은 보화와 함께 가라앉았는데요. 이곳 박물관에는 인양된 난파선과 함께 배에 실려있던 귀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아와 황금 금괴, 값진 금은 세공품들이 300년 만에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죠. 16세기부터 키웨스트는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며 유럽과 대륙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Vessel ever to be salvaged in the whole area. It brought in over $52,000 for the wreckers, which in today's money is over $825,000. 신대륙으로 운반하려던 석재는 당시 유럽풍 건축이 유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물을 노리는 수많은 다이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키웨스트 역사의 조각들도 함께 건져 올려지겠죠? 서로 다른 이유에 끌려 키웨스트에 왔어도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가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말년에 소설을 집필했던 그의 집입니다. 이 수많은 관광객들은 그의 명성을 말해주고 있죠. 인간의 비극을 주로 다뤘던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로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20세기 미국의 대문호입니다. 체중에 민감했던 그의 체중계를 비롯해서 아직도 집안 곳곳엔
헤밍웨이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생전에는 스노우볼이라는 발가락이 7개인 희귀한 고양이와 함께 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피카소는 고양이 조각상을 그에게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집 이곳저곳을 거니는 스노우볼의 후손들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 그가 말년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의 소설을 집필했던 작업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가혹한 현실에 맞서 불굴의 의지를 발휘했던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과 달리 헤밍웨이 자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후에도 사람들은 키웨스트의 아름다움과 함께 헤밍웨이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키웨스트로 가는 길엔 새 다리가 놓이며 옛 다리는 버려졌지만 그의 걸작처럼 키웨스트는 변함없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황금을 찾아 신대륙을 개척한 미국인들이 이곳의 대자연이 보석보다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축복의 대지가 보여주는 자연의 파노라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관입니다. 거대한 요람처럼 물 한 개를 두르고 인간을 품고 있는 대자연의 젖줄은 공존과 조화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한 언제나 영원처럼 흘러내릴 것입니다.